여러분들 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샵에서 이것저것 입양을 많이 하시는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 유튜버 분이 잘 기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가까워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셔서 제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고 어떤 분이고 어떻게 잘 기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리 얘기하고 왔거든요. 어? 뭐야? 확인 안 하고 열어주시네? 얼굴 보셨나? 여러분들 빵입니다. 아, 오늘 주인공은 아, 안녕하세요. 빵입니다. 빵님. 아우. 우리 집 왕. 여기 찍어도 돼요? 상만이? 아니 여기 그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다 뭐. 오픈입니까? 아 그럼요. 그래 낱낱이 우선은 심실부터. 아! 그건 시크릿. 오케이. 자 근데 저희 샵에서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진짜 이게 헌터빵님이 많이 입양하셨거든요. 제가 현재 네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마리가 브리니네 거기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점검 왔습니다. 어? 그 찾아가는 그 뭐야 케어 애완동물 케어 서비스? 아니요 no? 그냥 뭐라 하려고 왔는데요. 그냥 컨텐츠 뽑으라지. 그래. 자, 오 이게 최근에 올라왔었던 얘가 픽픽이. 픽픽이. 야 상만아 미안한 잠깐만. 야 깨워내지 말고 일로 와. 쩔로가. 미안해. 야, 이 친구가 이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를 하잖아요. 한번 봐야겠다. 잠깐 꺼내볼게. 아 그럼요. 네, 상태를 좀 확인해 주세요. 밥은 되게 잘 먹고. 네. 지금 뭐 사육 온도도 너무 좋고. 온도 딱 좋네. 온도 딱 좋죠. 습도도 좋고. 우선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습도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정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좀 더 물이 있으면 좋아요. 네,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야. Nope. 아이고 아이고. 귀엽죠. 야, 우선 이 정도면은 입양하신 지 얼마큼 되셨죠? 지금 한 3주 됐죠. 3주. 아, 3주. 아, 3주 정도면 이 정도면은 조금 아직 애매해요. 아니, 적당한 것 같아요. 성장 속도라든지. 오, 잘 기르고 있구만. 당연하죠. 얘네를 과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적당히 네. 먹이고 있어요. 네, 저 과식하면은 얘네가 인펙션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상한 점 찾았습니다. 어? 저번에 네. 제가 서비스로 드렸던 물그릇 왜 안 넣으셨죠? 이게 사실 물그릇을 넣었는데 거기에만 박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물을 가려면 얘랑 항상 들어야 되고 스트레스 줄까봐 일부러 뺀 거예요. 걔가 거기가 좋아서 거기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미안해 피피가. 사실 물그릇을 넣으면은 얘네들이 거기 자주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만 들어가 있던데. 네,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할 때도 아마 거기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바로 개선 들어갑니다. 따라라따따. 내가 사실 여기서 봤거든요. 아니 여기 있어. 아니 그저께 빼줬는데. 아 이거 내가 물 넣어서 잠깐 물 어딨어. 잘 밟아봐. 잘 밟아봐. 잘 밟으면 나오는 거지. 아 요거구나. 아, 오케이.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열어주세요. 아유. 너 괜찮은 거죠? 에 피피기 여기 빠져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운데 놓는 게 나아요? 상관없어요. 얘가 지금 작으니까. 아. 피피가 여기 나중에 워터파크 들어가. 근데 내 싫은가 보다. 피피 잘... 한번 넣어주세요. 거기. 여기다가? 네. 피피가 여기 들어가봐. 이거 좋아라. 오 그래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바로 나왔네. 자 두 번째는 바로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자 짜잔. 이야 그 사바나 모니터. 오 뭐야 왜요? 물 깨끗한데 이거 언제? 당연하죠. 언제? 하루에 두 번. 진짜로? 네, 하루에 두 번 갈아주고 있어요. 아, 신선한 물이네. 왜냐면 얘네가 여기 안에서 네. 응가를 싸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바나도 저기서 배변 활동 많이 하거든요. 자, 오, 순하네. 아, 그럼요. 자주 만져주고 있어요. 핸들링 하면서 좀 친숙도를 좀 올린 것 같고. 붕가야. 상만이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안 도망가네. 저 놀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좋아하는 거 맞죠? 좋아해. 안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붐바야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얘 막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았고 체형 꼬리도 통통하고
그 체격에 맞게 성장 속도 잘 따라가주는 것 같고, 성장 속도가 빠른데 잘 못 먹이면 굉장히 마른 상태로 키만 크거든요. 아,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잘 먹이시고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성장이 좀 좋다 보니까 탈피껍질 뭐 이것도 잘 알아서 벗기니까 이런 거 굳이 안 벗겨도 될 것 같고, 발톱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얘네들 탈피껍질 때문에 발 조이면은 발 괴사할 때도 있어요. 아, 또 어디 갔어요? 자꾸 빼는 습관이 있구만. 뭐? 여기 은신처 어디 갔어요? 아, 은신처를 또 은신처 또 왜 뺐어요? 말해봐요. 은신처에 들어가 있으니까 겁이 너무 많아지고 어느 순간 잠시만 제 말 들어보세요. 네. 어느 순간 히싱을 해요. 왜냐면 얘가 나를 내가 그냥 들이우기만 하면은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네. 또 히싱해서 히싱을 해서 히싱을 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얘가 더 커질 텐데 그때 내가 감당을 못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럼 더 친숙하기 위해서? 네, 그 이후로 지금 히싱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요거는 지금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얘네는 뭐 잘 때 뭐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히싱 좀 풀리고 하면 다시 넣어주실 거죠? 아, 그쵸. 그럴 때는 좀 안정감이 있고 이제 나를 그러면 뒤로 보면 지금 따다다다다 아니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 아,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네. 따란 따라따. 우와, 진짜 많이 컸네. 엄청 컸죠, 진짜. 오, 뭐야, 주먹만 했는데? 그때 브리님한테 데려올 때가 그저 주먹보다 작았어요. 아, 진짜로? 이거 열어봐도 되죠? 아, 그럼. 근데 얘 조심하세요. 얘는 바로 물어요. 길들이가 안 되더라고요. 야, 많이 컸다. 야, 자, 보이시나요? 와, 그래도 빵님이 지금 단기간에 잘 길렀는데 발톱이 생각보다 말랑말랑해가지고 괜찮은데, 무튼 늑대거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입 벌린다. 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천에서 발견돼가지고 큰일 날 정도 있었는데 이거 잘 기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이즈 많이 컸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야. 진짜 잠깐. 왜요? 이거 뭐예요? 수중 히터인가? 히터. 마음에 드는구만. 왜요? 에? 왜요? 아, 그냥 뭐 딴지 걸로 하셨죠? 에? 뭐 딴지 걸로 하셨죠? 아니 이거 네. 왜 흔들어 카메라? 여각이 잠깐만, 이거 안 할 줄 알았죠? 빨리 들어봐요. 이건 안 할 줄 알았지. 뭔데? 아, 뜨지 마. 잠깐, 이거 청소 얼마큼 했는지 볼게요. 청소했어요. 지금 물 깨끗하잖아요. 물은 깨끗해요. 합격. 어제 청소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네. 탈피껍질을 수시로 벗기 때문에. 맞아. 아시죠? 이 정도면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정도인데. 진짜 하루 이틀 됐어요 지금. 아, 이 정도면 합격. 원래 진짜 이거 검은 색깔 안 보일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정도면 청소 관리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갑자기 말해요. 저 갑자기 온 거예요. 자, 괜찮나요?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네. 굳이 한번 딴지를 걸려면 오케이, 한번 걸어보세요. 일광욕 시켜요 안 시켜요? 일광욕을 가끔 시켜요. 안 시키진 않은데 많이 안 시켰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시킬 것 같아서요. 아, 단지? 근데, 그냥, 요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면 너무 건강하고 다 좋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햇볕에 한 10분, 20분만 둬도 좋아요. 그걸 안 하면 등이 말랑말랑해지죠? 갑골연화증이라고 나중에 이제 칼슘 D3 포함된 거 먹이면서 이제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될 겁니다. 아, 유광을 시키면? 네, 사실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D3 칼슘제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칼슘제를 먹여도 일광욕을 따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D3를 먹인 거를 일광욕을 시켜줘야 D3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마리는 브리님 권한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분한테 이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딴지는 걸 수 있으니까. 와, 미쳤다. 예, 조심해야 돼요.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오보다 얘 물갈이하거나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많이 컸대요, 페페. 진짜 많이 컸어요, 페페.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페어죠, 얘. 네, 암피비우스. 암피비우스. 와. 저도 사실 페어는 사육을 안 해봐서 사실 빵님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잠깐 설명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원래 뭐 호주 페어 같은 애들은 여기 뒤에 우파루파처럼 갈퀴 있죠, 이렇게. 오. 저게 원래 크면서 사라져요. 호주 페어 같은 애들. 호주 페어, 맞아. 근데 오로지 암피비우스만 저게 끝까지 성어가 돼도 남아있는. 저게 뭐예요? 저게 우파루파 그 부위요. 외부 아가미. 그래, 외부 아가미. 예.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유.
호흡을 모르고 물 안 속에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밖에서 해야 되는데 다 왔다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 색깔이 약간 누런 색깔인데 이 페어나 거북이들이나 좀 특정한 종들은 자기들이 오줌이나 이제 배설을 해서 약간 pH라고 하죠. pH? 자기가 원래 살던 그런 강이나 호수의 pH를 선호하는 거를 맞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쩐지 이게 물갈이를 하면은 그때만 하얗고 다음날 되면 다시 금방 점점 이런 색깔로 변해요. 그때부터 똥 계속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추려고. 아,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는 물갈이를 조금씩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밥 한번 줘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줄 때 되거든요. 이게 키싱. 오, 이거 뭔지 아세요? 비싸네. 아, 이거 비싸요. 예, 네, 히라카?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육식어 정도 막 메기 이런 애들 좀 먹이는 사료인데. 요거를 뭐 정해진 수량은 없고 그냥 이쪽에 넣을게요. 와, 진짜 많이 컸다. 더 커지나요 얘는? 거의 다 컸대요. 거의 다? 네. 오. 그 자료상으로는, 왜냐면 얘가 페어 중에서 굉장히 소형종이에요. 아, 네. 원래 막 호주 페어면은 진짜 굵기만 한 요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 정도면 한 요정도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야,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얘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보노보노. 네, 죽 같은 거 막 우물우물 먹는 애기 같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페어는 물이 없어도 약간 진흙 상태의 뻘에서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고요. 얘네들은 동면이 아니라 하면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더울 때는 물이 말라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흙 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가끔 인터넷 영상 보시면은 진흙을 퍼올려서 이 페어를 잡는 영상들이 있는데 아마 이 친구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헌터팡님이 사육을 많이 했었던지라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들의 성향에 맞게끔 이런 생물들을 잘 배치하고 관리하는 모습, 성향을 파악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 정도면은 합격인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1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상만이가, 와, 진짜 애기 때 보고 몇 번 봤는데 저를 그렇게 좋아해 줄 줄 몰랐어요. 이거 놀아줘? 아싸, 놀아줄게. 나중에 고나랑 좀 만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야. 상만이가 진짜 좋아해요. 안 도망가네. 저 놀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좋아하는 거 맞죠? 좋아해. 안에 갇혀 있어. 지금 분바야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얘 막 나쁜 걸 주지 않고 마르지도 않았고 체형 꿀도 통통하고 체격에 맞게 성장.